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령어들을 또 살펴보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들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 실습을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들을 이그그 슬라이드 배포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그대로 하나하나 잘 따라서 실습을 해보고 여러분들 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들 MKDIR, 터치 그리고 RM, 그리고 RMDIR, 캐시라는 명령어들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더 있죠. 이제 레스 그리고 카피, CP 그리고 MV, LN 이와 같은 파일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쭉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어들을 먼저 한번 볼게요. mkdir이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명령어는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리눅스 그 터미널에서 리눅스 터미널에서 그 임의로 여러분들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자, mkdir하고 work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ls 치면 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work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디렉토리들은 이렇게 보면 ls 마이너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ls 치면 이게 디렉토리인지 파일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ls 마이너스 f를 주면 이게 이제 이각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여기 이제 asterisk 별표가 붙어 있으면 실행 파일이고 여기 슬래시가 붙어 있으면 디렉토리라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자,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디렉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가능하면 하면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 안에서 실습만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 디렉토리 안에서 실습을 할수 있도록. 왜냐면 그 다른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실수를 해서 파일을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지우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 자, 오케이. 자, 계속 볼게요.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 이미 어떤 디렉토리가 동일한 디렉토리가 있으면은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면 알겠죠. 이미 기존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면 생성할 수 없듯이 그리고 디렉토리를 이렇게 우리가 CD를 통해 디렉토리를 들어오고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첩된 디렉토리,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에서 또 다른 디렉토리를, 디렉토리를 중첩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은 옵션을, 마이너스 P라는 옵션을 줘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해보면 알겠죠. 마이너스 P라는 옵션을 줘야 된다. 자, MK 디렉토리는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자, 그리고 이제 터치라는 명령을 한번 봅시다. 터치라는 명령은 파일을 만들 때 보통 많이 사용한다. 파일을 만들 때. 근데 이제 빈 파일, 아무것도 없는 파일을 보통 우리가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ls 하면 이제 어떤 파일,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내용을 볼수 있고 ls 해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 우리가 터치하고 예를 들어서 new 파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new 파일 만드니까 새로운 파일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고 ls 치니까 이제 새로운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터치라는 명령어는 빈 파일을 만든다. 근데 이제 원래 터치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떤 파일이 기존에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에 타임스탬프를 갱신시킨다. 타임스탬프라는 게 결국은 이 파일이 가장 최근에 언제 업데이트 되었는지에 대한 그 시간 정보이고 그 시간 정보를 변경할 때 보통 터치라는 명령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해당하는 파일이 없으면은 새로운 파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러면 될것 같아요. 자, ls-l 하면, 자, 이 파일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나오죠. 시간이 나와요.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만든 시간, 생성한 시간이 될 것이고, 데이트라는 명령어는 지금 현재 시간이 나올 거고, 지금 현재 시간은 22시 42분이네요. 네. 자, 그럼 터치를 하고 뉴 파일을 한번더 이렇게 해볼까요? 터치하고 뉴 파일. 자, 그렇게 하고 ls-l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뉴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파일에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최근에 언제 갱신되었는지, 업데이트 되었는지 시간이 이 시간에서 이 시간으로 이제 바뀌었죠. 오케이. 어쨌든 시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근데 파일이 없으면 새로 생성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생성할 때는 빈 파일, 비어 있는 파일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서 new 파일 해보니까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빈 파일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rm이라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rm은 파일 또는 디렉토리, 그러니까 rm은 파일을 삭제하는 거고 rmdir은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new 파일이 있는데 그 new 파일을 한번 지워볼까요? rm new 파일 이렇게 하니까 없어졌죠. 에이, 이렇게 지울 수 있다. 자, 그리고 rm 할때 파일을 여러 개 한꺼번에 이렇게 지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실습을 해보면 충분히 알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알아두면 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자, 자, 우리가 자, new fil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ile 1 점 텍스트 그렇지 file 2점 텍스트 그렇지 file 3점 텍스트 자, 이렇게 파일을 이제 3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rm하고 file 1 점 텍스트 file 2점 텍스트 file 3점 텍스트 하나는 일일이 지정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파일이 뭐 두세 개면은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겠지만 파일 1.txt인데 우리가 이런 옵션을 지정할 수 있어요. 파일 1 그리고 .txt, .txt로 종료되는 그러니까 아니구나 잠깐만요. 모든 파일 모든 파일 .txt로 종료되는 그러니까 확장자가 텍스트인 파일은 모두 지울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이 에스트리크를 넣어주면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경로 확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경로 확장. 그래서 이 에스트리크 표시는 어떤 그 문자가 오더라도 어떤 문자에 해당하는 .txt라는 확장자에 해당하는 파일이 있으면 그 모든 파일들을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rm 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해당하는 파일들을 모두 삭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ls하니까 해당하는 파일들이 모두 삭제됐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경로 확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용할 일이 꽤 많을 거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디렉토리도 만들 수 있지만 디렉토리 만든 디렉토리를 우리가 보통 이제 삭제할 때는 rm으로 삭제할 수 있지 않고 rmdir이라는 명령어로 우리가 삭제할 수 있어요. rmdir.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터치라는 명령어로 파일을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mkdir dir1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터치 dir1 파일 1 터치 dir 파일 2 터치
AR 파일 3, 이제 이와 같은 파일들을 여러 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lsdir1 하면 이제 여기 안에 dir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이 여러 개 있을 거고, 이제 우리가 rm-r 하고 dir1이라고 이렇게 이 명령어를 주면 이 rm dir 안에 있는 이 dir 안에 있는 파일 내용과 디렉토리 통까지 한꺼번에 같이 지울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R이라는 옵션을 주면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지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rm 명령어는 사용할 때좀 조심해야 될게 rm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삭제할 때 보통 윈도우나 맥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일을 삭제하려면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는데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삭제할 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삭제할 건지 안할 건지를 물어보는 옵션을 우리가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일 정원을 만들어두고 rm-i 파일 1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옵션을 줄수 있고 이 i 옵션은 interactive 줄임말이고 그래서 삭제할 거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럴 때 y라고 누르면 우리가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m-,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rm-help라고 명령을 주면 이렇게 옵션이 나오고 이 옵션들이 이제 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I는 prompt before every remove 그래서 항상 삭제할 때 이렇게 물어본다 뭐 이제 그런 옵션을 우리가 줄수 있다. 오케이. 자, rmdir은 디렉토리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빈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지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으면은 우리가 지울 수는 있다. 오케이. 할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오케이. dir1 이렇게 만들고 dir1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터치 점 히든 점 txt 자, 이 파일을 만들 때점 히든 그 앞에 점을 하나 붙이면 그 점부터 있는 파일은 숨긴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숨긴 파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냥 ls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ls-a 하면 ls-a 하면 히든 점 텍스트라는 파일이 나오고 이 파일은 숨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dir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rmdir하고 dir1 하면 디렉토리가 ls 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지우려고 하니까 빈 파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얘기는 dir 안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ls-a 하니까 이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rm.hidden text 하면 이 숨긴 파일을 지울 수 있고 그리고 rmdir1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dir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숨긴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cat 명령 한번 볼게요. cat 명령은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보통 출력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한다. 물론 조금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할 때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치 new 파일 하고 자 파일 new 파일이 만들어졌죠? 우리 cat하고 new 파일 한번 해볼까요? 자, cat하고 new 파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죠.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new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비어 있다라는 얘기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cat하고 어떤 특정한 파일을 한번 좀
한번 읽어볼게요. 파일하는 내용 한번 축복해 볼게요. 지금 이제 이거는 etc의 호스트 네임이라는 파일이 있고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슈퍼라는 뭔가 이름이 나왔다. 자, 이 슈퍼는 이제 결국은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 이 호스트 이 컴퓨터의 이름을 보통 우리가 지정할 때이 파일 안에 보통 이름을 지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cat 하면 해당하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좀더그 파일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PC 밑에 크롬 탭이라는 파일 내용을 살펴보니까 뭔가 이만큼 잔뜩 파일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cat etc host name 그리고 아까는 이제 우리가 이 cat이라는 우리가 이제 명령어 다음에 오는 애들은 명령어 인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인자를 두 개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개 한번 줘볼까요? 오케이 두 개를 주면 첫 번째 해당하는 파일에 있는 내용이 슈퍼라고 출력됐고 두 번째 이 내용이 여기 어디? 이 내용이 이렇게 출력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캣으로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출력해서 볼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캣이라는 게 명령어. 이 캣이라는 명령어 이름이 명령어 이름이 원래는 concatenate 줄임말이고 그게서 나와서 캣이라는 이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concatenate는 뭐 연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두 개의 이름을 연결해서 출력할 수 있다. 뭐 이제 이와 같은 의미로 이름을 캣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떤 명령어가 뭔지를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man 하고 한칸 띄우고 cat 라고 보통 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는 그 유저네임이고 그래서 concatenate file and print on the standard output. 그래서 파일들을 연결시키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 연결시키고 출력한다. 어디로? standard output으로. standard output이라는 게 화면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이 화면으로 출력하겠다. 근데 여러 파일이 여러 개 있으면 연결시키고 출력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 맨에서 빠져나오려면 Q 누르면 빠져나오죠. 오케이. 자, 뒤에 있는 이거는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또 les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less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어떤 그 출력을 했는데 그 출력된 내용이 좀 많다. 많은 내용이 출력을 하면 화면을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면이 넘어갈 때 화면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는 명령어가 less라는 명령어다. 화면 넘어가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야, cat으로 한번 먼저 한번 볼게요. etc 밑에 예시로 bash.bashrc라는 파일이 하나 있네요. 이 파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cat하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근데 이제 이 파일 내용이 좀 많으니까 한 화면을 넘어갔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스크롤 쭉 올려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꽤 많죠. 내용이 여기 이제 파일 내용이 많으니까 화면 넘어가 버렸어요. 자, 이와 같이 파일 내용이 많으면 우리가 화면이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볼수 없겠죠. 자, 이런 경우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파일 처음부터 화면 단위로 하나씩 좀 출력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less라는 명령을 사용한다. 그래서 less etc 아까 뭐였죠? src 자, 그러면은 이 화면의 처음부터 여기 이제 실행이
처음부터 이렇게 화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화면 맨그 파일에 처음부터 나온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서 출력을 해보고 싶다. 근데 여기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들이 좀 보기엔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한 화면을 스크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걸 화면 스크롤이라고 그러죠. 스크롤 아래, 위, 그리고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또 내리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N, 한 줄씩 위로 올리고 싶다. 컨트롤 P,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Q로 하면 되는데, 자, 이게 보면, 물론 이제 화살표 방향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왔다 갔다 볼 수도 있어요. 화살표 한번 여러분들 해볼까요? 화살표 위아래. 자, 그런데 컨트롤 N 해도 next, 컨트롤 P 하면 previous. 자, 그리고 그냥 F키 한번 눌러볼까요? F키 누르니까 이제 한 화면이 통째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B는 이제 backward, F는 forward이 줄임말이 될것 같은데, B 하면 D로 하면 가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끝내고 싶으면 Q 하면 끝냅니다. 오케이. 뭐, 이건 여러분들이 실습을 쭉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VI로 편집할 때도 슬래시 키 치면 어떤 내용을, 어떤 그 스트링, 문자열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예를 들어서 if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 if라는 문자를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문자로 넘어가고 싶으면 n 하면 다음 문자로 이렇게 넘어간다. 뭐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뭐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고, 자, 카피 명령 한번 봅시다. 카피도 아주 간단해요. 카피는 파일 복사하는 거다. 파일 복사하는 거고, 카피는 이제 CP가 카피 줄임말이죠. CP. 자, 터치 파일 1 만들고, 카피 파일 1을 파일 2로 이렇게 복사해주면 파일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자, 그리고, 오케이. 터치, 아이고. 파일 3 이렇게 만들 수 있고 MKDIR, DIR2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카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파일 1, 2, 3이 파일들을 어떻게 복사를 해서 DIR2로 한번 옮겨 볼게요. 뭐 1, 2, 3, DIR2. 이렇게 하면, 자, DIR2로 복사를 우리가 할수 있다. 자, less DIR2 하니까, DIR2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복사가 우리가 복사를 이렇게 할수 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한번 볼게요. 경로 확장을 사용하면 조금 편하다고 얘기했죠. 경로 확장. 그래서 경로 확장을 사용하면 좀더 우리가 그 일일이 지정 안 해줘도 편하게 할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kdir backup dir이라는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고 copy 파일 하고 별표 backup dir 그냥 파일 dir 파일이라고 파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파일들은 다 어디로? backup dir로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ls backup dir을 가보니까 오케이. 파일들이 복사가 잘 됐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를 해야 될게 있는데 좀 해줘야 될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피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제 카피하고 파일 1.
파일 1에 있는 내용을 이 백업 DIR로 한번더 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파일하고 동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파일에 있는 내용하고 이 백업 DIR 안에 있는 파일 1이란 내용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면 파일 원 내용이 백업 DIR에 있는 내용을 덮어씌워 버려요. 덮어씌워 버리면은 그렇죠.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 안 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 이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우리가 RM 할 때도 마이너스 I 이런 옵션으로 지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물어본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파일을 백업 DIR로 복사를 할 건데 마이너스 I 옵션을 주면 동일한 파일이 이 백업 DIR 안에 있으면 파일 1이 있으면 물어봐요. 오브라이트 덮어 씌우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yes 하면 덮어 씌우는 거고 no 하면 덮어 씌우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자, 다음에서 뭐쭉 살펴보면 될것 같고, 오케이. 자, 이제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는 반드시 옵션을 우리가 잘 줘야 돼요.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카피 dir2를 dir3로 복사를 하고 싶으면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는 copy minus r r이 recursive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에 뭔가 내용들이 또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재기적으로 우리가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minus r 옵션을 반드시 줘야 돼요. 3. 자, 그러면은 dir2에 있는 내용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 내용들이 다 dir3 안으로 복사가 될 것이다. dir3도 들어가 보니까 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r 옵션을 우리는 디렉토리 복사할 때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복사하려면 마이너스 r 옵션을 줘야 된다. 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면 될것 같고 자, mv move라는 명령을 한번 볼까요? 자, mv는 파일을 옮기는 거죠. 파일을 옮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자, 파일을 한번 옮기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이 있으면 파일 1, 파일 2 이렇게 이름을 주면 파일 1이라는 이름이 파일 2라는 이름으로 옮겨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파일 이름이 바뀐다라는 얘기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mv 파일 1을 파일 1.txt 자, 그러면 파일 1이라는 이름이 파일 1.txt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파일 이름을 바꿀 때, 이름 변경할 때이 mv라는 명령을 쓴다. 자, 이름 바꿀 때쓸 수도 있고 또는 mv하고 파일 1.txt를 어떤 dir2, 어떤 디렉토리 안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죠. 이렇게 이동을 우리가 시킬 수도 있다. 그럼 ls 하면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졌고 ls dir2에 보니까 파일 1.txt가 이쪽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개 파일들을 옮길 때는 또 여러 개 이렇게 지정을 하고 DIR1 하면 여러 개 파일이 한꺼번에 DIR1으로 옮겨진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MV도 어떤 파일이 동일한 그 옮기는 곳에 동일한 파일이 있으면 덮어씌워 버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 옵션을 주면 혹시나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덮어씌우기 전에 물어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카피나 RM이나 이런 거할 때는 마이너스 Y 옵션을 주는 게 사실은 좀 좋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들여서 주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디렉토리를 옮길 때는 마이너스 R이라는 옵션을 줄 필요는 없어요. 카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할 때 하부 디렉토리까지 다 복사하지만 MV는 디렉토리 이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디렉토리 이름만 바꿀 뿐이지 그 하부 디렉토리는 이름 바뀐 상태로 그 밑으로 그 하부 디렉토리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R 옵션을 줄 필요가 없다. 자, ln 명령을 한번 볼게요. 자, ln 명령은 링크 만들기라는 뜻인데, ln 명령은 링크를 생성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파일에 별명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파일에 별명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제 우리 이제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그 파일에 그쵸 파일에 별명을 붙이는 것이고 이 보통 링크에는 하드링크와 심볼링 링크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심볼링 링크를 보통 많이 써요. 그 우리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바로가기라는 그 뭔가 메뉴가 그 아이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파일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바로가기하고 아주 유사한 게 링크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심볼릭 링크가 바로가기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자, 일단 필요없는 내용을 지울게요. 자, 실습 예제를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크롬 탭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고, 그 파일 1이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왔어요, 파일 1에다가. 자, 링크를 만드는 명령은 ln이에요. 자, 파일 2, 이제 무슨 말이냐면, 파일 1이라는 이 파일2라는 이름의 그 링크를 만드는데 하드링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명령어예요. 하드링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ls-l 이렇게 하니까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파일1하고 파일2가 만들어졌고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방금 만들어진 이 파일 2가 하드링크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사실 이제 하드링크는 파일 1하고 파일 2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파일 1하고 파일 2는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어떤 게 원본인지 어떤 게그 링크인지 이게 보통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파일 1 캣에서 파일 1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플래그 해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고 캣에서 하고 파일 2에 있는 내용을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이제 하드링크라는 이 그림으로 좀 이해하면 좀 편한데 즉 하드링크란 한 파일 원본에 이름을 여러 개 붙인다. 근데 어떤 이름이 원래 이름이고 어떤 이름이 복사본 이름인지 사실 그런 구분이 없다. 그래서 하드링크는 그렇죠. 어떤 것이 원본이고 어떤 것이 복사본인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파일 1, 파일 2둘다 원본이라고 우리가 가정해도 된다. 오케이. 왜냐하면 양쪽 다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똑같은 파일 이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하드링크는 예를 들어서 rm에서 우리가 특정한 파일을 한번 파일 1을 지워 볼게요. 그리고 파일 2에 있는 내용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을 해 봐도 그대로 파일 2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죠. 남아있죠. 왜냐? 파일 1하고 파일 2하고 어떤 게 원본인지 어떤 게 복사본인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다 원본이에요. 아, 그래서 파일 1과 파일 2가 내용이 이렇게 파일 1을 지워도 파일 2가 그대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파일 2는 우리가 다른 이 해당하는 파일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또그 파일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rm 파일 2 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이 파일 2라는 이름은 이제 완전히 다 지워졌죠. 오케이. 오케이. 자, 심볼릭 링크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심볼릭 링크들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했는데, 심볼릭 링크들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디스크에 있는 다른 저장 장치에 있는 내용 파일을 우리가 링크로 걸고 싶다거나 그런 걸할 때는 하드링크는 우리가 걸 수는 없어. 하드링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렉토리 이름도 하드링크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볼릭 링크를 더 많이 사용한다. 심볼릭 링크는 우리가 만들 때 마이너스 S라는 옵션을 주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예제로 크론 탭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파일 1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L-S라는 옵션을 준다고 그랬죠. 파일 1이라는 이 파일 원래 파일에서 심볼릭 링크 파일 2라는 이름으로 심볼릭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ls-l 명령 한번 쳐볼까요? 자, 근데 아까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이번에는 파일 2라는 이름의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화살표로 되어 있죠. 아, 얘는 파일 1을 가리키는 그 파일 1을 그 연결된 파일 1과 연결된 파일이야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좀 유심히 본 친구들은 아마 알겠지만 여기 보면 앞에 L자가 붙어 있어요. 오케이. 이 얘기는 아, 심볼릭 링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파일 2라는 이름으로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파일 1 캣에도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심볼릭 링크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떤 원래 파일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의 이름이 원본 이름이 있는데 이 파일 심볼릭 링크는 그 원본 이름의 별명 그러니까 사본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심볼릭 링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아까는 둘다 원본이었는데 그냥 하드링크는 얘는 하나는 원본, 하나는 심볼릭 링크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심볼릭 링크를 우리가 삭제를 하려면 심볼릭 링크를 이렇게 삭제할 수 있어요. RM에서 심볼릭 링크를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볼릭 링크를 삭제를 이제 할수 있는데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심볼릭 링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파일 1을 만약에 삭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파일 1을 삭제하면 파일 2는 파일 1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파일 1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는데 파일 1 자체 원본이 삭제돼 버리면 파일 2 입장에서는 내가 가리키는 원본이 삭제돼 버렸으니까 파일 2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어떤 파일 1은 액세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파일 1을 한번 삭제해 볼게요. rm 마이너스 삭제했어요. ls 마이너스 l 한번 해볼까요? ls 마이너스 l 하니까 이제 색깔이 좀 바뀌었죠. 뭔가 빨간 색깔이 보통 이제 뭐 어떤 경고나 어떤 워닝을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경고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오류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파일 1이 가리키는 애가 없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자, 다시 이번에는 캣하고
파일 2 내용을 한번 열어보려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니까, 파일 2는 내용이 없어요 라고 나와요. 아까는 하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파일 1을 삭제해도 파일 2로 그 내용을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었는데, 심볼릭 링크는 원본이 삭제하면 그 원본에 있는 내용을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보통 이제 언제 많이 사용하면 하냐 하면, 이렇게 어떤 경로가 이렇게 좀꽤긴 경로가 있다면, 그긴 경로를 짧은 경로로 만들 때 이렇게 ln -s 앞에 있는 긴 경로 쭉 있어요. 경로를 짧은 경로로 만들 때 보통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윈도우에 있는 바로가기 명령어, 바로가기 단축키 만드는 것까지 유사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는 버전이 어떤 버전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버전이 지금 두개 있는 거죠. 이둘 중에서 이제 여기 뭐 심볼릭 링크로 latest라는 파일을 이 버전 1.0.1에 링크를 걸었어요.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파일이 있고 그 버전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최신 버전으로 경로를 결고 싶다. 뭐 보통 이제 이런 걸할 때도 심볼릭 링크를 많이 사용한다. 자, 그래요. 오늘 그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또 실습을 쭉다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또 확인을 직접 해봐야지 여러분들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